남해 지족해협 죽방념 바다에 해가 집니다. 낮에 죽방념을 청소한 박대규 씨가 멸치가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차 다시 죽방념으로 향합니다. 멸치가 그 사이 꽤 많이 들었네요. 평창 가면은 낡은 물질 가면은 거의 다 거기 와가 있어요. 그래요. 다른 공기 온쪽으로 가든지 물고기도 착한 물보다는 깨끗한 물을 날려서 찾아가요. 없는 거. 아, 그렇군요. 멸치는 끊임없이 함께 움직입니다. 회유성 어종인 멸치는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 연안 바다를 찾아옵니다. 살 초부터 이렇게 어귀에 들어가서 멸치를 잡습니다. 잡는데 처음에 들은 멸치는 아주 어린 멸치가 들입니다. 아직 산란기가 물었는데 왜 어린 멸치가 왔을까? 라는 의문점도 가지요. 그러나 어린 멸치에 왔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고맙고 기쁘고 해서 저는 작업을 안 해요. 멸치는 넓고 거대한 바다에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. 그 생존을 통해 바다 생태계의 중심축을 형성합니다. 바다의 경고를 우리가 잊지 않는 한 멸치가 아니올 리 없습니다. 바다는 왜 갖고 해야 되냐? 그냥 저는 두 아이 엄마잖아요. 그래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. 제 아들 딸한테 바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, 제 오염되지 않는 모습,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느끼게 해주고 싶고. 다만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지켜야 된다는 거. 그거 하나 신념으로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. 바다를 지킨다는 거는 어떻게 뭐 오염 안 시키는 게 최고겠죠. 그래야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켜놨다라고 큰소리 칠 수도 있고. 우리는 연안 바다가 앓고 있는 몸살을 잘 모릅니다. 바다가 더 이상 경고조차 보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린 알게 되겠죠. 실상은 정말 많은 것이 바다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이죠.